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후보자를 뚜렷한 이유 없이 임용제청하지 않는 데다 총장 직선제 배제까지 추진하자 국회에서도 강력 반발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5년 전 폐원한 대구 적십자병원터 개발을 두고 각종 잡음이 이어졌는데 최근 이 땅의 용도가 변경돼 이런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도청 이전을 계기로 안동대학교에 의대를 유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나 가정의학에 특화된 소규모 의대가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한중 FTA를 비롯해 한 베트남, 한 뉴질랜드 FTA가 어제 발효됐습니다. 잘 활용하는 지역 수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 낮 동안에는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 곳곳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5mm가량 더 내리다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고요. 낮부터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단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오전에 1cm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산간도로나 다리 위는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서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또 대구는 괜찮지만 경북 지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기질이 좋지 못할 것으로 보여서 나가실 때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구가 2도, 안동 0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가 9도, 안동 8도로 평년 기온을 1, 2도 가량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쯤에는 또다시 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조금씩 내림세를 보이면서 주말쯤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후보자를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용제청하지 않는 데다 이번에는 총장 직선제 폐지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민사회단체에 이어서 국회에서도 강력 반발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2년 국립대 선진화 방안 이후 총장 직선제 유지 대학에는 정부의 재정적 불이익이 잇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대학이 직선제 대신 교육부가 제시한 간선제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간선제로 뽑은 일부 대학 총장 후보를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용 제청을 거부해 대학 측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달에는 후보자 무순위 추천을 요구했고 최근에는 총장 직선제를 금지하는 방침까지 각 대학에 전달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총장 직선제 실시 대학에 재정적 불이익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장 후보도 뭐 순위 없이 올려라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계속해서 좀 총장을 누구를 앉힐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를 계속 좀 밝혀왔던 건데요. 경북대 등 일부 대학에는 사상 초유의 총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이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정치로부터의 정치권으로부터의 그런 거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지금 짓밟혀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사상 유례없는 교육부의 막무가내식 대학 길들이기가 계속되면서 대학과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국회 반박 성명까지 이어지는 등 논란과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5년 전 폐원한 대구 적십자병원터 개발을 두고 시민공원 조성 논란이나 헐값 매각 압력 등 각종 잡음이 이어졌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땅의 용도가 변경돼서 이런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적십자병원은 환자가 줄어들면서 지난 2010년 3월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 관리인만 둔 채 5년째 창고 등으로 활용돼 슬럼화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폐원한 지 5년 만에 이곳 대구 적십자병원이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대구중구청이 최근 조건부로 이곳의 도시계획을 변경할 것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종합의료시설 지역으로 묶여 있어 병원 이외에는 다른 업종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대구중구청은 대한적십자사의 요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근 종합의료시설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원래 용도인 중심상업지구로 바꿔주면서
규정상 기부 체납받을 병원 땅의 비율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한된 안은 한 9.5% 되어 있는데 9.5에서 한 10% 사이에서 위치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소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돼요. 중구청은 기부 체납받은 땅을 이용해 병원 뒤편 보행 공간을 확장해 관덕정 등 주변 관광지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역시 병원 운영에서 발생한 30억 원대의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 폐허 상태로 가야 되고 중구는 중구대로 개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용도 변경을 좀 해서 뭐 일부를 뭐 사무실로 쓰고 뭐 일부를 뭘 하든. 대구 최고의 중심상업지구에 5년간 방치됐던 대구 적십자 건물이 내년 초부터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도청 이전을 계기로 안동대학교에 의대를 유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교육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모든 과를 갖춘 지금 형태의 의대가 아니라 노인복지나 가정의학에 특화된 소규모 의대가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전국의 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을 합쳐 41곳, 대구 경북의 경우 대구 인근에 몰려 있을 뿐 경북 북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대 설립에 대해 교육부는 단호합니다. 공급 과잉으로 의대 정원이 10여 년째 묶여 있고 부속 병원을 짓는 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의대 신설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안동대학교는 규모를 줄인 의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와 의료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 특성상 복지나 가정의학 특화 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 부담을 없애고 지역 수요에도 맞춘다는 보관인데 기존 의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특성화된 그런 과 대학을 추진을 했을 때 그 동기라든지 그 다음에 실효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공감을 얻고 안동병원 주도로 도청 신도시에 조성될 예정인 2,300병상 규모의 메디컬 컴플렉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그러나 학생 수 감소 같은 교내 현안에 밀려 안동대 의대 설립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의대 설립 추진위를 발족하고 77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순천대. 서울 사무소까지 두고 정부 부처와 국회를 상대하는 목포대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입니다. 더욱이 부실대로 낙인 찍혀 퇴출될 걸로 예상됐던 서남대 의대가 살아나면서 각 대학의 전반적인 의대 설립 열기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대구시 동구의 한 모텔 4층 20살 남모 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서 불이 나 투숙객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또한 객실 안에 있던 컴퓨터와 TV, 에어컨, 책상 등이 불에 타서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 씨가 컴퓨터에 USB를 꽂아놓은 상태로 잠깐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이 객실에서 연기가 났다고 한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를 비롯해서 한 베트남, 한 뉴질랜드 FTA가 어제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한중 FTA에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 베트남 FTA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지역 수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출은 2007년 한 아세안 FTA가 발효된 이후 연평균 41%로 급증했습니다. 베트남이 기회의 땅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한 베트남 FTA가 발효되면서 이 기회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경북 지역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베트남 수출 비중은 6%로 베트남은 경북의 네 번째 수출 대상국입니다. 경북 지역의 대베트남 수출 비중이 큰 이유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커 전기전자 제품과 철강 금속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미와 포항 지역의 전자 철강 산업은 베트남이 수입 관세를 점차 낮추면 낮출수록 수출의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제품이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술뿐만 아니고 이 기업의 M&A라든가 합작 투자를 통해서 그 현지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섬유 직물과 자동차 부품, 소비재 부문에서도 기술력을 갖춘 대구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글로벌 경기 위축과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역산업. 베트남에서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식과 역량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의 마지막 도심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검단들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검단들을 금호강 수변과 종합유통단지, 검단 산단과 이시아폴리스 등 주변 권역과 연계한 도시형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을 최근 끝내고 이달 안에 주민 공람공고 및 설명회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합니다. 금호 워터폴리스로 예정된 검단들 사업은 북구 검단동 경부고속도로 북편에 114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내년에 개발에 본격 착수해서 오는 2020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주요 유치 산업은 전자와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신소재와 자동차 부품 등으로 결정됐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가 지역의 스마트 드론 개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달 30일까지 스마트 드론 활용 기술 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제품 디자인 차별화와 스마트 드론 개발 자문 및 컨설팅,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험 등 3개 분야에서 10개 안팎의 과제를 선정합니다. 내년 6월까지 4억여 원을 투입해 지역의 벤처 중소기업들이 선정된 과제를 바탕으로 드론 제품이나 부품, 모듈 기술을 기반으로 한 드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호남의 교류와 협력을 앞당기기 위한 교환 뉴스 순서입니다. 최근에는 비가 자주 내렸지만 전라남도 섬 지역 물걱정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식수원이 말라붙어서 큰 비가 오지 않는다면 채 석 달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목포문화 방송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안자도의 한 주택입니다. 욕실에 있는 큼지막한 통에 물이 담겨 있고 부엌에도 물이 비축돼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는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달부터 이틀에 한 번만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 받아놓는다 해도 도시처럼 빨랫거리가 더 많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불편하고 먹는 물인데 좀 지저분한 게 너무 불편해요. 지난달 신안섬 지역에 비가 내린 날은 18일. 비는 잦았지만 강우량은 평균 139mm로 예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안좌도와 팔금도 주민이 함께 쓰는 수원지 저수율은 19%까지 떨어져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비가 오지 않는다면 100일밖에 버티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많이 안 내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넘칠 때도 있고 그냥 이 정도로 빠졌던 적은 없었던 거예요. 안좌 팔금면, 임자면에 이어 지난 12일부터는 저수율이 30%로 떨어진 비금면에서도 제한급수가 시작됐습니다. 새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물이 여유로운 다른 섬에서 수도를 끌어오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당장의 해결책은 되기 어려워 하염없이 목마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인승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의 메인 스폰서인 대구은행이 구단 활동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은행은 메인 스폰서로서 2013년까지는 대구FC와 함께 대구은행의 날 행사를 했지만 지난해부터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2부 리그로 강등된 뒤에는 후원금 지원 말고는 아무런 지원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이 공식적으로 대구FC 경기를 찾은 것은 ROTC 초청 행사로 참석한 지난 9월 경기가 유일합니다. 이는 삼성라이온즈와 해마다 다양한 형태의 관람이나 네임데이 등의 행사를 해온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대구FC의 지원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국제공항에서 연 이용객 200만 명 달성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대구시와 한국공항공사는 오늘 오전 11시 반 대구국제공항에서 유관기관장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여객 연 200만 명 달성 기념 행사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대구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항공사와 공군부대 동구 주민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200만 번째 손님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구공항은 2004년 KTX 개통으로 침체기에 빠졌다가 저가 항공 취향 등으로 12년 만인 올해 이용객 200만 명을 다시 달성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대구 시립교향악단의 존재감이 시민들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상임 지휘자 때문인데요. 세계적인 지휘자 카라얀의 제자이고 불가리아 태생 독일 지휘자인 줄리안 코바체프. 그가 지휘를 맡은 이후 대구 시향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정기 공연 때마다 전석 매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슈 앤 피플 오늘은 대구 시립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인 줄리안 코바체프를 만나봅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3월 그 임기가 끝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3년 더 지휘봉을 잡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우선 축하드리고 소감부터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I'm very happy. I'm very happy about this contract. It gives me 매우 행복합니다. 새로운 계약에 만족합니다. 그렇지만 큰 책임감도 느낍니다. That means in this one and a half years now that 지난 1년 반 동안 저를 믿고 따라준 단원들과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So, we must 이번 계약은 저에 대해 믿음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의 모든 마음과 에너지를 다하겠습니다. I'm sure we will arrive in very very high level which the orchestra already is. 앞으로 3년 동안 책임감을 갖고 한국과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교향악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I'm very happy. 네, 매우 행복합니다. You know this. 대구 시립 교향악단의 연주력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좀 냉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You know, I 저는 대구 시향의 첫 번째 연주를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 좋았습니다만 모든 단원들이 너무 경직된 상태로 자신을 컨트롤하려던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원들이 마음을 열고 자신 안에 있는 내적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Show it to everybody. 그것을 표출해 내려 하고 있고 즐기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How they want to share this thing. This is rather new. It's rather new, especially for a character of old Asian orchestra that they try. 그것이 아시아의 다른 오케스트라들과의 다른 특징,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척 만족합니다. This is the special difference now. 해외 연주를 포함해서 대구 시향의 그 글로벌화 추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Well, we did very good work until now.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실력을 갈고 닦아왔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시점이 아니라 진출해야 할 때입니다. We are already planned overseas tour to Italy. 일단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독일, 오스트리아로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대구의 이름을 알리는 문화 대사 역할을 할 것입니다. The name of Daegu because we must become some like ambassador. 미국이나 유럽으로도 진출할 계획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단원들이 자부심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5월에 그 이 시민들 한번 깜짝 놀라게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걸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My health is 네, 현재 건강은 매우 좋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헬스도 다니고 테니스도 치고 모든 게 정상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지금 여기 살아있으니까 계속 지휘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을 합니다. 코바체프 씨가 보는 대구, 대구는 코바체프 씨에게 어떤 곳입니까? You know, I feel reborn in Daegu. 대구에서 새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Never felt so much human 사람들의 인간적인 에너지와 따뜻한 마음을 대구에서처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And really,
I feel home. 마치 I feel 집에 home. 있는 것 같고요. Not only in my work with orchestra. 물론 오케스트라 연주라는 일 때문에 왔습니다만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치 고향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It makes you in a big, wonderful condition. 대구는 살아가는데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구를 사랑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구미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구미 지역의 수출은 21억 달러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25%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학 제품과 동 제품은 증가했지만 주요 수출 품목인 전자 제품, 광학 제품, 플라스틱이 모두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구미 지역의 수입은 8억 달러로 한 해 전보다 18% 감소해 무역 흑자는 13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1달 동안 구미 지역의 수출은 256억 달러, 수입은 102억 달러로 무역 수지 흑자는 154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산시 서부일동 윤종수 대구의원, 경산시 서부일동 쭈나락구미, 대구 안식원 임직원일동, 성문호흡 경산시청 동아리회 회원일동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경산시 세종가구 서상우 씨 30만 원, 경산시 서부일동 최정화 씨 10만 원, 희상 어린이집 원화와 교사들이 11만 9천 원, 경산시 옥산동 영유통 동대구지점 대표 정민규 씨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곳곳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5mm가량 더 내리다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 동안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단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오전 중에 1cm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는데요. 이 기온이 낮은 산간도로나 다리 위는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서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우리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또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2도, 낮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은 영하 1도, 그 밖의 지역은 2도를 밑도는 가운데 낮 기온은 5도에서 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0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6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보다 다소 오르겠습니다. 경주의 현재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경주와 포항이 12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2m로 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점차 내림세를 보이다가 주말쯤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